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김치 부추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배추김치 묵은지입니다. 400g, 부추 80g, 전고추, 청양고추입니다. 2개, 홍고추 하나, 된장 한 티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쌀뜨물, 식용유, 부침가루 필요합니다. 부추는 잘라줄게요. 자,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매운 고추 넣어도 됩니다. 고추 안 넣어도 되고, 일단 고추가 좀 들어가면 맛이 더 있어요. 똥맛 조금 털게요.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자, 부침가루. 자, 쌀뜨물 없으신 분은 그냥 물로 하세요. 1대1로 넣을게요. 된장. 고추, 자, 물 50ml만 더 넣을게요. 됐습니다. 김치 부추전 완성되었습니다.